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님 계신 그곳에, 주님 계신 그곳에만 우리의 모든 기쁨과 안식과 우리의 쉼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또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고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는 모든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환하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살면서 우리가 이제 그 모든 발걸음을 걷는 데 있어서 참으로 많은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함께 고백하실 302장을 통해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을 봤습니다. 믿음의 항해, 그 바다를 믿음의 노를 저어간다는 것, 주님 없이는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죠. 무서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주님 계시기에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노를 힘껏 저어가라.
만들어진 목적은 뭘까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내 목적은 항구에 이렇게 정박해 있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네요. 배는 끊임없이 항구에서 끊임없이 항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바다를 향해 나가서 뭔가를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그 배가 담당해야 될 역할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적어도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또 이렇게 평화로운 곳에 이렇게만 앉아있고 머물러 있으라고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셔서 그 재능을 통해서 이 망망한 은혜의 바다, 그 항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온전하게 더 증명해 보이시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의 화답함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곳곳에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항해, 우리 각자 배의 역할로서 그렇게 주님 앞에 아름다운 것을 드리는 삶, 끊임없이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또한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가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14장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큰 사랑을 고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더 한층 더 그런 사랑이 사랑의 삶이 깊어진 우리의 길을 주님 앞에 맡김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한 드려질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주여 주십시오.